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적 개발 원조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는 형태였는데요. 이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서 이 국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 툭툭. 과거엔 툭툭을 타려면 툭툭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 앱으로 간편하게 호출합니다. IT 불모지였던 캄보디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도 변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IT 교육 전문기관 HRD 센터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난 9개월간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 옛 친구를 찾아주는 SNS부터 e-러닝, 스마트 영수증, 방 렌탈 등 다양한 앱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센터 학생들이 지금 그 한국에서 직방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지금은 캄보디아에 그런 직방은 없고 또 그 인터넷 플랫폼도 없고.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국내 IT 기업 웹캐시가 코이커와 함께 2012년 HRD 센터를 설립해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내 소프트웨어는 주로 인근 그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쪽에 많이 오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인 스스로가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연구 개발하고 또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한국 기업들이 그 캄보디아에 왔을 때 주로 이제 인력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인력 인프라가 충분히 이제 돼 있으니까. 이곳 코사인의 직원들은 모두 HRD 센터의 출신입니다. 산학 연계를 통해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사인은 한국의 8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연합해 설립한 현지 법인으로 아웃소싱, 로컬 비즈니스, R&D 업무 등을 통해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고 한국 소프트웨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RD 센터 졸업생은 코사인을 비롯해 현지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금융권, 정부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창업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5년 지난 지금 시점에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3년 이내에는 HRD 센터 그 수료생 중에 창업을 해서 서비스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웹캐시는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HRD 센터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캄보디아 ICT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IT 불모지였던 캄보디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역군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프놈펜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입니다.